Gospodine Isuse, otkrij nam pisma, ražari nam srce dok nam govoriš.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m. Slava tebi, u ono vrijeme učenici su Isusovi pripovijedali što se dogodilo na putu i kako ga prepoznaše u lomljenju kruha. Dok su oni o tom razgovarali, stane Isus posred njih i reče im «Mir vama!» Oni zbunjeni i prestrašeni pomisliše da vide duha. Reče im Isus «Zašto se prepadoste?» zašto vam sumnje obuzimaju srce? Pogledajte ruke moje i noge, ta ja sam. Opipajte me i vidite, jer duh tijela ni kostiju nema, kao što vidite da ja imam. Rekavši to, pokaza im ruke i noge. I dok oni od radosti još nisu vjerovali, nego se čudom čudili, on im reče, imate li ovdje što za jelo? Oni mu pruže komad pečene ribe. On uzme i pred njima pojede. Na to im reče, to je ono što sam vam govorio dok sam još bio s vama. Treba da se ispuni sve što je u Mojsijevu zakonu, u prorocima i psalmima o meni napisano tada im otvori pamet da razumiju pisma te im reče. Ovako je pisano, Krist će trpjeti i treći dan ustati od mrtvih i u njegovo će se ime propovijedati obraćenje i otpuštenje grijeha po svim narodima počevši od Jeruzalema. Vi ste tomu svjedoci. Riječ gospodnja.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파스코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 거룩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주일 일 우리는 평일에도 할수 있는 그 일을 주일은 잠깐 쉽니다. 주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처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라자로처럼 삶으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변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은 부활하셨고 변모되어서 죽음으로부터 일,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서가 없어질 육신의 변모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내 몸도 거룩합니다 내 몸도 하느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이 육신, 우리들의 몸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합니다. 성령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크로아티아 민족은 예전에 매우 가난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가난한 민족이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아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을 딱 두벌 두벌밖에 없었습니다. 주일 거룩한 미사에 참여할 때 입는 옷과 평복 딱 두벌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크로아티아 지역의 성당들은 거룩한 곳, 축성된 곳으로서 아름다워야 했고 거룩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유는 성당이라고 하는 곳은 하느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바스카, 즉 부활. 부활하신 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당신 제자들을 방문하십니다 그들을 방문하셔서 당신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 중그 어떤 누구도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네, 본 지금?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무서워하던 그들은 두려워서 방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단지 한밤 중에만 살짝 나가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셔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두려워하지 마라.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런 무서움, 두려움을 없애주고 싶어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피력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두려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이 무서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움 공포의 씨앗이 자라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식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평화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 바스쿠아. 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이 됩니다. 마스크와 부활이야말로 대축제입니다. 마스크와 대부활은 삶의 의미고 삶의 축제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며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앙을 지니고 살면서 우리도 이러한 바스코아 부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작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람의 몸 어딘가 기어다니는 작은 조그마한 개미 같습니다.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조그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활이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앞으로 우리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들 스스로는 무엇이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들은 희망하고 있지만 내 희망이 어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내 희망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희망들을 지니고 살아가지요. 무엇인가 하고 싶다 희망한다 열망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알게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 해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 예수 그리스도. 왜 어떤 면을 나는 좋아하는 것일까? 특별히 예수님이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불투명한 것일까를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고, 그분의 부활이 내 안에 용해되지 못하고, 그분의 부활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느끼지 못하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들임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모상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공포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잘못된 삶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해체되어 버린 인생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비신자들과 서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수도복을 입고 있습니다. 수도복을 입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무신론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기에 관한 여러 답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세상은 많은 인포메이션과 메시미디어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5%의 메시미디어 인포메이션 제가 읽고 듣고 있는 것은 사실 95%가 저에게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제 불안, 삶의 불안과 초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평화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아닌 불신을 갖도록 만듭니다 지나치게 많은 털거림들이 있습니다 이런 철학 즉 경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 물론 경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영원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5% 정도의 사람들 많은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많은이런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치다 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조장합니다 즉, 우리는 눈이 멀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누군가 우리들을 이런 식으로 조장해버렸습니다. 우리들을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가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짜 중요한 것인장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나를 어떻게 봐줄까라는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봐주실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이런 것에 집중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지쳐버립니다 두배 이상 지쳐버리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고 부활 시기이고 또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필수적인 것이고 시작이고 끝이고 모든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셨을 때내삶 안에 삶에 대한 감동과 삶에 대한 환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바스코아가 있습니다. 더욱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감사하기 이런 감사한 마음은 나의 삶의 안에서 나의 위치를 지정해 놓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는 내 자세. 내가 풍요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할 때 바스카의 일부를 받은 것입니다. 내 안에. 증오가 죽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있었던 미움과 증오가 죽는 것입니다. 나에 관해서 험담하는 사람을 향한 미움이 죽는 것이고 인생에서 나에게 상처를 입혔던 사람에 대한 미움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파스코아가 탄생합니다. 평화가 탄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즉 이익을 바라지 않고 도울 때 심지어 내가 손해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줄 때 나의 자신은 주님을 위한 내민 손이 됩니다. 세상을 향한 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에 파스코아가 탄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누군가와 화해하게 됩니다. 내가 싸운 사람, 오랫동안 싸워서 말도 건네지 않는 사람과 화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스카입니다. 내가 욕지거리를 내뱉낸 사람이었다면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바스카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었다면 나는 그, 더 이상 그 짓을 하지 않고 나에게는 부활이 됩니다. 네. 인생이 천산에 부서졌다면,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내가 기다리지 못했던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그래도 나는 "하느님,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 그 순간 내 안에 참스과 과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느님께서 활동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죄 속에서 생명을 움트게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죽음, 죽음은 누구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죽는 자리를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오는 것이 죽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이성, 논리도 그것을 계산해 낼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제가 늘 조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조심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즉원총 브루스, 브루스, 그 은총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 작은 것들 속에서 하느님의 위대한 은총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어있는 상태, 조심하는 상태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은총을 보기 위해서 세심해지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 안에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없다면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은총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단지하지 않고 제외만을 단지하시면서 가능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다. 조심하는 은총. 사람의 긍정성을 보는 가능성, 부정적인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좋은 것이 있다면 덕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한다면 입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장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곳, 평화의 여왕이 마련하신 이곳은 평화의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달려있거나 평화의 모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복대신 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후께서 전구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개방할 수 있는 은총을 얻도록 합시다 그래서 활짝 열린 그 마음이 정화되고 변화에 내 자신의 변화 내 자신의 회계에 완벽하게 열려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평화와 빛이 살수 있는 집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항상 주님을 찬미합시다.